12회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계속 하혈하고 하는 여자라,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 네, 정상적으로 건강한 여자가, 생리를 해도 그 생리하는 기간은 그 여자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율법에 그렇게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계속 하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여자는 맨날 부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루증이 있으면 문둥병 환자처럼 이렇게 격리가 돼야 돼. 네. 그래서 그 여자 자체가 부정하니까 다른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꼭 문둥병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면 참으로 참 살기 어렵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뭐 요즘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생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뭐 인간이 치료한다는 것은 뭐 결국 어떤 물질로 치료하는 거니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효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자, 예수의 뒤로 와서, 근데, 이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 구원, 치유입니다. 치유를 받을 수 있으리라 합니다. 자, 이 여자가 무슨 소문을 들었기에, 어떤 소문, 예수에 대하여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자기는 그냥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자락에 살짝 손만 대도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이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자기의 입장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했다? 문둥병 환자하고 비슷했다. 근데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어쩌라게 손만 대도 나는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래서 중풍병자도 낫게 해줬다. 여러분, 그 무슨 소문을 듣고 자기의 경우에는 옷에 손만 대어도 되겠다 라는 소문.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나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참 이 놀랍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이 뭘 자기를 위해서 뭘 해 주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뭘 어떻게 해 주지도 않았는데 나은 경우를 소문을 들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자가 들은 소문 중에 이런 소문을 들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마 이거는 소문이 크게 났을 것 같아요. 문둥병자가 10명이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모여든 군중에 섞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서서, 멀리 섰으니까 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낫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제사장이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됐어요. 그게 맞는 거죠. 이 성경의 시스템은 의사와 목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을 목사라고 치면, 그 제사장이 의사 노릇을 했어요. 이게 성경의 그 히브리 그 사회에 가장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 율법을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직업적으로 하면 우리 사회에서 목사님들과 같은,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도 이게 지금 삼성 컴퓨터라면 고장나면 삼성한테 갖다 줘야죠. 이걸 만든 회사에. 그래서 우리 인간도 고장이 나면 하나님께 가야 낫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당시 사회에서 표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에 어떤 사람이 걸렸다. 그럴 때도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너는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격리돼야 돼요. 뭐 문둥병 약도 없고 뭐 그냥 제사장이 딱 보고 그 제사장이 의사의 일을 해서 근데 이 문둥병 환자들을 보고 제사장한테 가보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낳았으니까 제사장한테 확진을 받 문둥병에 나왔다는 확진을 받고 그 다음에 증명서를 받아야 돼.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을 진찰했고 진찰해 보니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확인서를 써줘야 이 문둥병 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 10명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보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조건을 붙였습니까? 10명이에요, 10명. 아무 조건이 없어요. 왜 고쳤어요? 불쌍하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해. 그러니까 가장 구원하기 어려운 사람. 일수록, 그 나쁜 놈일수록, 구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야. 사랑이 더. 그래서 성경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은, 그건 사실, 이렇게 써먹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왔어. 율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드디어 정식으로 율법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더 짓게 만들려고 줬어요? 이게 참 번역이 잘못됐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것도 죄네? 그렇죠? 탐내지 말지니라. 아니, 탐내는 게 무슨 죄야? 근데 탐내는 것도 죄래.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려고. 이게, 그러니까 번역을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하는 것을 모르고 번역하면 이렇게 돼. 아시겠죠? 그 율법이 들어와,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율법을 받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됐는데 율법이 턱 들어오니까 와 나도 죄인이네. 탐내는 것도 죄네.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쁜 여자 쳐다보는 것도 죄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옛날부터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자,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보고 아, 우리는 정말 우리는 죄가 너무 많구만. 그럴 때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 대신해서 책임지고 죽어주신다. 율법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는 죄가 많은 것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더 커지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가다가 어떻게 다나버렸어. 가다가 다나버렸어. 불쌍히 여겨서 낫습니다. 회개해라 말라.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올래 안 나올래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거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를 조건을 걸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암을 낫게 하시는 것도 앞으로 착하게 살래 안 살래 이런 거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감사를 느끼고 그러면 말 안 해도 어떻게 진심으로 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제는 무관심하게 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제 난 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내가 고쳐둘 줄 텐데 이제 착하게 안 살면 또 벌 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켜. 그런 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 명 중에 하나밖에 안 왔어. 아홉 명은 대박! 그리고 다 자기 연고지로 가버렸어. 그 중에 하나가 돌아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감사하니 저는 무엇이라?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저 이 인간도 아니야. 근데 이 사마리아인만 왔어. 왜 왔게? 저 예수는 아마 나머지 아홉 명은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렇죠? 자기 혼자만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서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쳤을 때도 만약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신다면 자기 같은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당연히 빼놓고 할 줄 알았어. 근데 자기도 났어 세상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만 문제였지만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문둥병도 문제고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도 문제야.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 그렇게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뭐예요? 똑같이 병을 낫게 해줘도 더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잖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느니라. 아, 이 사마리아인은 문득병도 낫고 또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구원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단어하고 구원받았다는 단어는 서로 다릅니다. 아시겠죠? 문둥병이 낫는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홉 명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을 낫지만 뭐는 받지 못했어요. 실제로 구원은 받지 못했어. 아마 유대인들, 문둥병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들만 낫고, 사마리아에는 뭐예요? 안 낫을 줄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저 유대인 예수가 나를 다 고쳐주시네? 제 생각에는 그 혈루병 환자가 이 소문을 들은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해준 거 있어 없어? 그냥 말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지난번에 백부장 얘기했죠. 그렇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할 거, 하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예요? 오시지 않아도 되고, 저도 우리 예수 선생님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혈압도 떨어지고, 천식도 낫고, 간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우리 하인 중풍도 선생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뭐예요? 않고 놔버렸다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려서,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안수를 한번 받으려면, 교회, 뭐, 헌금도 좀 해야 될걸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낫고 나면, 와서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고,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뭐예요? 돼. 예. 네. 누구 손해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감사하면, 정말 감사하면, 내가 만나줄게. 이런 거예요. 절대로 뭐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려해 볼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놔버렸어. 그 말을 들으니까 자 열 명의 문둥병 환자에다가 사마리아인에다가 또 백부장의 하인,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왜?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백부장만큼 증오의 대상이 없어. 근데 무슨, 얼마나 못났길래 그 백부장의 하인 노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 그런 백부장의 하인일지라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마 그 소문을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는 백부장 같이 자기 얘기를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 드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는 사람이 없잖아. 또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10명이나 되니까 소리라도 쳐서 예수님을 들리게 했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소리를 칠 수도 없는 입장이야. 왜? 그 동네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 여자 혼자서, 그런데 막 군중들이 예수를 막 애워싸고 막 이래가지고, 뭐 소리 이런 건 여자 한 사람이 쳐봐야 들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무슨 생각을 했다? 나는 그분의 뭐요? 옷자락이라도 앉으면 네,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 동네에 왜 오셨나 하면 사실 이 여자 때문에 오셨어. 이 여자 같이, 예, 네, 이 여자 같이. 이제 자기는 이제 돈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는 아마 이 여자도 옛날에 젊을 때 난잡한 무슨 창녀 출신이거나 뭐 그래서 이런 병에 뭐 이런 성병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하야를 맨날 하고 그런 상황이겠죠. 이제는, 근데 이제 그동안 의사들한테 다 댕겨봐도 더 어떻게 됐다고? 더 악화돼. 그래서 참, 이, 더 악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의사에게 이제 기대할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인간에게 의존할 수가 인간과 지식과 기술에 의존해봐야 결국 뭐예요? 아무 효험도 없고 더 뭐예요? 악화되고 예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다 있는 돈도 다 치료비로 쓰고 나서 예수님밖에 없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무 조건도 안 붙이더라. 그렇죠? 그냥 저 예수님에게 가면 내가 별로 뭐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뭐 그렇게 고쳐주신다.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것만 믿어도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 좀 왔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뭐 이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이 동네와 동네 사이에 거리가 좀 있죠. 근데 그 동네와 동네 사이를 옮겨가려면 어떻게 돼? 보찜 싸고, 반나절, 한나절, 걸어가야 돼. 걸어가다가 당해요. 강도들이 우글우글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대. 그래서 기도하겠죠. 우리 동네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게 되겠어. 그런 믿음. 얼마나 순진하고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다 그렇게 믿게 되었다. 아, 그래서 손을 탁 댔어요. 대자말자 이에 그의 혈루근원은 자궁이죠, 뭐.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병이 나은 줄을 마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 뭐에 깨달아? 몸에 깨달아. 그러니까 막 이 자궁 부위 여기가 막 따뜻해졌겠죠. 따끈따끈. 났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곳에 오늘 오셨을 때 이 여자를 보고 오신 거예요. 이 여자의 무엇을 듣고 기도. 우리 동네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한테 성령으로 오늘은 저 동네를 가봐라. 그게 너를 기다리는 불쌍한 딸이 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요즘은 예수님이 이제 땅 위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일로 오셨어. 그렇죠? 요새는 강도도 없고 교통수단도 좋고 그래가지고 일로 보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그렇게 생기를 받게 해서 나을 곳은 설악산이다. 가거라. 그거를 마음속에 탁 넣어준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훨씬 쉬워 요즘. 그 유튜브 하면 우연히 뭐야? 이상구 박사가 한국에 있냐? 이래서 그 한번 들어볼까? 이래서 오신 분들이거든 다. 이제 본인이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아들이나 딸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병이 나야 되는데, 병원 치료, 이거 지금 세 번째인데, 아니, 그것에. 그 이제 성령이 그 아들, 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검색하다가, 이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는 거지. 여러분 혼자서 알아서 키워서 오신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 능력의 힘이죠. 그렇죠? 생기지.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자,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볼 수도 없었지. 왜? 뒤로부터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왜? 지금 막 군중들이 에워싸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러 오는 것도 어떻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 근데, 그러니까 막 삐짓고 막,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욕도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거. 그것도 불쌍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참,
하나님을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누가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악령들이. 그래서 악령들은 그런 군중들. 그 군중들은 뭐하려고 따라다니는 군중들이에요? 그죠? 재밌었어. 그죠? 교인으로 등록돼가지고 교회 나가면 사업도, 자기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접근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그 너무 별나게 믿지 마 이래서 안 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방해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왔을 때, 아, 얘가 왔구나.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 군중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예. 그래도 끝까지 와서 옷을 탁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 예수님 그 여자 때문에 왔는데, 예. 방해는 군중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겠어요. 혹시라도 중간에 막 그 군중들이 왜 이렇게 밀치고 왜 이래?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포기해버릴까 봐 예수님은 조마조마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셨기 때문에 오셨고 이 여자가 옷에 손대려고 한다는 것도 아셨고 무리들이 이 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고, 예수님은 그 여자가 결국 와서 옷에 손을 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러나 무리들의 방해로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마음으로. 드디어 왔어.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웠겠어. 그래, 끝까지 이 무리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어떻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 여러분, 예수님 다 알잖아. 알면서 왜 이렇게 누가 손댔냐고 물어볼까?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세 옷?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반가울 때, 네. 여러분,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뭐요? 기다리다가, 이제 내년 봄이면 본다. 이제 미국서 돌아올 거다. 그럼 이제 할머니가 이 그리운 손자, 외손자를 기다렸다. 외손자가 왔어. 공항에서. 할머니는 너무 외손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 그리고 오늘 온다는 것도 안다고. 그래서 공항에 나온 거야. 근데 외손자가 할머니 하고 뛰어오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이게 누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선적 표현? 감성적 표현. 사랑 없으면 이런 표현이 돼요, 안 돼? 사랑이 있어야 이런 표현이 나와. 사랑 없을 때는 이거는 바보야, 바보. 그렇죠. 누가 내 손에
손을 대한다. 손대줘서 고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믿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하면 이 여자는 군중 속으로 들어와도 안 돼. 지금 이 사랑의 이 은혜의 순간에는 그 율법은 이미 뭐예요? 초월하고 최상의 법. 음? 그게 은혜 사랑 아닙니까? 최상의 법이 행해지고 있는 거야. 그 은혜에 따라서 이 여자는 나은 겁니다. 아시겠죠?